다음 달 10일부터 세종형 대중교통 월 정액권 제도인 이응패스가 도입되는데요. 이에 발맞춰 세종과 대전을 가장 빠르게 오갈 수 있는 광역 급행버스도 같은 날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국비 지원으로 운행되는 수도권 급행버스와는 달리 세종버스는 시 자체 예산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과 대전을 연결하는 광역 급행버스, 이른바 세종 M버스가 9월 10일부터 운행에 들어갑니다. 운행 구간은 세종시 누리동에서 출발해 해밀동과 시외버스 터미널을 거쳐 대전 반석역과 대전시청, 대전정부청사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이 버스는 기존 광역버스와는 달리 정류장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인데 세종 구간엔 편도 8곳, 대전엔 6곳의 정류장이 예정돼 있습니다. 운행 초기 모두 16대의 버스가 투입돼 평균 15분 배차 간격으로 하루 134차례 운행됩니다. 운행 거리는 편도 기준으로 약 36km, 소요 시간은 약 100분이 예상됩니다. 세종시의 중심 동네하고 대전시의 중심 상가를 최대한 정류소를 최소화시켜서 이동하는 버스가 되겠습니다. 반석역 기준으로 하면 한 10분 정도 더 빨리 운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도시 간 이동 시간 단축은 물론 출퇴근 시간대 기존 광역버스 노선의 수요를 분산해 혼잡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전에 국비로 운행되는 M버스와는 달리 세종 M버스는 다른 시내버스와 같이 세종시의 재정보전이 뒤따라야 한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지난 2022년 국토부산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비수도권 최초로 세종 대전 간 노선 신설을 결정했지만 운행사업자가 시의 재정보조를 요구하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결국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됐고 관련해서 올해만 13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최민호 시장이 내세운 공약에서 한 발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가 재정으로 우리 재정보조를 안 하는 방향을 추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라도 빨리 도시와 도시 간의 운행에는 M버스는 도입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세종 M버스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정부 지원 없이 세종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게 된 M버스. 대중교통 월 정액권 제도인 이응패스 도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